자, 시작합시다. 네. 한 주만에 돌아온 글쓰기 첫 걸음. 아, 잠깐만요. 잠깐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양파 못 잡았다. 독자 반응 비평 대강 이해하기. 일단 독자 반응 비평이란 게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줘야 될것 같다. 독자 반응 비평이 무엇이냐? 잘안 들리는데? 네. 잠시만요. 네. 아, 일단 독자 반응 비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기는 했는데,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 작품 이야기를 할 때, 네. 보통은 작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 그걸 듣고 독자가 어떻게 생각했다라든가, 이런 얘기는 잘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생각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야, 그래도 독자가 있어야 그래도 작품이 있는 건데, 독자는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독자의 초점을 둬서 한번 이제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써내린 게이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평의 한 비평문의 한 종류라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굳이 얘기했다면. 형커 왜? 네네. 평론가들 싫어. 아! 평론가들 X같아. 형커 왜? 뭐라고? 선민사상 느껴져서 싫어. 평론가들은 사람들을 조수로 봐? 조또 없는 게. 양파 남컷이라서. 자, 독자 반응 비평 대강 이야기. 너도 옳게 읽었을 수 있고 나도 옳게 읽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글을 쓴 동기는 뭔데? 이거를 언제 한번 수업 시간 때 잠깐 교수님이 넌지시에 뭔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아 그래 저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책 같은 걸좀 뒤져보고 해서 적당한 거 골라서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너도 옳게 읽었을 수 있고, 나도 옳게 읽었을 수 있다. 고등학교 문학 과목을 맡은 선생님이 작품을 읽고 감상한 내용을 발표하라는 숙제를 냈다. 작품 발표를 맡은 두진이는 사람 이름이에요? 네, 그냥 철수 영희 이런 거야 그거 그랬나? 뭐 하여튼 그렇지. 가야 사람들은 이렇게 쓰나요? 그냥 철수 영희 말고 그냥 언뜻 그니까. 떠오르는 이름 하니까 그냥 이거 생각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그 서울에 이제 서울 사는 예족들은 철수 형이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거지. 네. 변한 사람들은 뭐 두진이 이런 말을 많이 쓰나 보지 싶어서. 아. 자, 저는 이 작품을 읽고 이러이러하게 느꼈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유식이는, 이것도 이제 변진 사람들의 표현인가 보죠.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이러이러한 느낌이라고 읽었어요 하고 말했다. 두진이는, 그렇게도 읽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했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 보통 이런 경우엔 선생님이 중재라거나 어떤 정정도 없이 그 상태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난다면 과연 타당할까? 두진이가 평론가고 유식이가 일반인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두진이가 한 생각이 옳은 것이고, 원래 화요일날 11시 합니다. 유식이가 한 생각은 틀린 것일까? 제 생각에는 유식이가 틀린 것 같아요. 유식이가 한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진이가 한 생각이 틀린 걸까? DC 인사이드를 만들었을 때부터 이 새끼는 틀린 거지. 두진? 아, 유, 아! 아, 그렇구나. 아,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저는 그 사람 이름이 그거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만약 둘다 옳다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해야 할까?
상대주의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서 네. 이 비평도 존나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았구나. 평론가 새끼들 수준이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욕하는 것도 늦지 않죠. 읽기 전에 욕하고 읽은 후에 욕하면 더 풍성하게 욕할 수 있지. 아, 별 말씀을. 여기서 잠깐, 네가 옳다, 너도 옳다, 부인 말도 옳소라고 말한 황희 얘기를 생각해보자. 황희 얘기는 띄워야지. 황희가 네. 정승이던 시절이다. 어느 날한 종놈은 다른 종놈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 다른 종놈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종놈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희는 종놈에게 네가 옳다고 했다. 그러자 다른 종놈이 자기가 옳다고 다시 얘기했다. 그러자 황희는 그 종놈더러 너도 옳다라고 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이 저 사람이 그런 것이고 저 사람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부인 말도 옳소라고 했다. 답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만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가 잘못한 걸 보지 않고 자기가 옳은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황희가 말했다. 사실 황희의 의도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역시 평론가들의 수준이 드러나죠. 아. 평론가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걸 잘하죠.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확증 편향. 자기가 안 보고 싶은 건 일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저렴하고 비루한 지식. 자기가 보이는 건 고귀하고 똑똑한 지식. 그래서 내가 평론가들이 싫어하는 거야. 저는 아주 위험하네요. 제가 나중에 승냥이 새끼를 기르고 있는 게 아닌가, 미래의 승냥이 새끼를 기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네요. 자, 사람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진다. 문장이 좀 뭔가 이상한데요. 자, 그래서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곧 너도 옳게 읽었을 수 있고 나도 옳게 읽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따옴표 뒤에는 그 네. 라는이라고 붙여요. 라는. 라는. 그냥 는이라고 붙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네, 따옴표 뒤에는 라는이라고 그러고 따옴표를 안 붙이면 그냥 는이라고 뭐 그러고 뭐 그렇다고 하대요. 자, 뭐 따라서 뭐그그그뭐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그러면 그 자기 잘난 국립국어원 새끼들한테 물어보세요. 따라서 닭볶음탕 먹는 새끼들. 따라서 울음을 이해하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었다고 하자. 거기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얻어간다. 우리는 아마 각각 다르게 의미를 받았으리라. 하지만 작가가 그 모든 의미를 말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건 글을 읽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작품을 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낸 의미가 따로 있다. 너와 내가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잘못 읽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받아들일 동기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 동기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는 그 다음 일이다. 과로는 왜안 해놨어요? 이 얘기를 만약에 꺼내기 시작하면은 이 얘기를 계속 써야 될것 같아서. 아, 그냥 과로 안 하고 그냥 쓰고 나서 원래 하던 얘기 계속해도 될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한 작가는 자기 스스로 졸작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겐 명작이 될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작가 스스로 무명작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겐 졸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무진기행을 들수 있겠다. 무진기행이 그래요? 고등학교 때 읽고 나서 아, 뭐 이런 그 것도 무진, 네. 소설이냐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 그냥 이제 내가 그때는 그 고등학교, 네.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우리 아빠가 이제 그 뭐지? 그뭐 아무튼 책, 문학 전집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걸 집에다 사놓으셨었었는데, 그래서 그걸 읽었었고 재밌게 읽었었거든. 그 안에 이제 무진기행도 읽고 그랬었었는데, 일종의 이제 그 전집, 그냥 문학 전집 같은 거였어요. 시도 있고 그다음 고전 소설도 있고 현대 소설도 있고 그런 거였어. 거기 무진 약간 뭐 한국 문학 대개 이런 느낌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이제 무진기행이 있었었는데 나는 그때 읽었을 땐 별로 재미없었던 것 같아. 지금 읽으면 또 다르겠죠, 아마. 아마. 자, 아무튼 작가인 김승옥, 1941년 아직 안 죽었습니까? 네, 아주 살아있어요. 아, 명도 즐기다.
김승욱이 훗날 인터뷰에서 통속적인 글이라서 좀 못마땅했다고 이야기했었다. 당시 문학평론가 유종호, 1935년, 이 양반도 아직 살아있나요? 네. 평론가라서 목숨이 실긴가? 욕을 많이 먹어서 질기냐라고 물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같은 말이죠, 평론가니까. 유종호는 감수성의 혁명으로 무진기행을 수사했다. 이봐, 평론가들은 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니까. 반면에 문학평론가였던 김현은 이 글을 두고 찢어버려라고 김승옥에게 말했었다. 또 소설작가 김훈이 쓴 산문집 바다의 기별을 보면 무협소설을 쓰던 자기 아버지가 김승옥을 아니냐는 말로 술을 마시며 친구와 한탄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김훈 얘기는 무슨 말이지? 아, 당시에 그 무협소설을 쓰는 자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원래는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이제 잘안 팔리니까 무협소설로 전향을 하면서도 꾸준히 문학에 관심을 가졌던 아, 근데 김승옥 이제 무진경을 쓰니까 모양이죠. 네. 저런 놈도 이제 작가 하는데 뭐 그런 취지에서 말한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야, 김승옥이야 이름 들어봤냐? 그 만나본 적 있냐 이랬더니 아 만난 적은 없고 작품을 읽어봤지 그렇지 하 우리는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김승옥이 이제 비슷하게 글을 쓴다 뭐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김승옥이라는 인간이 글을 잘 써놓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다 뭐 이런 아, 취지였었어요. 그래요. 네. 그 그냥 욕을만 보면은 이제 그 아, 뭐예요? 그리고 한탄했다는 뭔가 맥락이 잘안 와닿아서. 자, 이로 미뤄볼 때 글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의미는 독자에 따라서 여러 개로 갈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독자 반응 비평이다. 자, 그렇다고 합니다. 작품과 독자. 아마 한 번쯤은 이런 비슷한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내 거라고. 내 거. 이거 네 거야. 이게 네 거야.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한 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자기가 만든 작품을 가지고 함부로 다루거나 옆 반에 들고 와서 자랑할 때 이건 내 것이니 제멋대로 다루지 말라고 할때 하는 얘기다. 사실 옆 반에 들고 찾아갈 정도면 엄청 잘 만들었다거나 엄청 못 만들었을 때일 것이다. 엄청 못 만든 경우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부끄러워서였을 것이다. 만약 엄청 잘 만든 경우라면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한게 아니란 마음 때문이거나 그 작품이 상할까봐 두려워서일 것이다. 하지만 잘 만들었든 못 만들었든 그것이 어떤 작품이든지 간에 결국은 보는 사람이 있어야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엔 따라선 어느 경우에 따라선 아니에요? 어느 경우에 따라선이라고 해야 되냐? 네, 그러니까 오타 같아요. 경우에 따라선 조언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건 이래도 더 좋을 것 같다. 이건 좀 별로다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은 아무래도 고민할 것이다. 고칠까 말까 아니면 아예 나는 이게 완성된 것 같으니까 이걸로 쭉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문학 작품이 완성되었다고 얘기할 때 보통은 작가가 완결 짓는 것만을 생각한다. 완결 짓는은 붙여야 되지 않나요? 띄워야 되나? 완결을 지은 이러면은 붙였었는데 완결 짓는 이러면 띄었어야 되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띄어쓴다고? 아마 그럴 건데 잠시만요. 아, 아니요. 띄어쓰는 걸 거야. 자.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밑엔 또 붙였네. 완결 지은 글이. 밑엔 붙였네. 완결 짓다라는 말이 하나의 서술어로 용언으로 쓰이나요? 잠시만요. 제가 생각 해볼게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생각해보니까 그렇나 싶어 갖고 지금 잠깐. 그럼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띄웠고 하나는 붙였으니까 아무튼 네. 일관성 있게 띄우든 붙이든 네. 한번 그 뭐에 맞춤법에 맞는 걸 찾아서 그렇게 쓰세요.
네. 자, 완결지은 글이 어느 누구에게도 읽히지 않는다면 그걸 작품이라고 부르긴 어렵다. 자기만 본다고 하면 일기에 가까울 것이다. 일기 쓴 사람을 보고 우리가 작가라고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작품은 읽는 사람과 작품을 쓴 작가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작품이 완성된다. 작품은 작품이 이렇게 주어가 두 번이나 나오네. 아, 뒤에 걸 빼야지. 네네. 그런데 문학 작품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문학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독자를 연구하기보다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읽는다. 이 문장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렇게 이거를 순서를 잘좀 고쳐야겠어. 네, 고쳤으면 되겠죠.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도 아마 보통 이를 중심으로 문학을 읽었을 것이다. 작품 하나를 이야기했을 때, 얘기했을 때 애들은 그 작품에 대해 신나게 떠들 것이다. 좀더 파고들면 작가가 이 글을 쓴 의도는 무엇일까? 이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한 바는 무엇일까를 얘기한다. 그리고 거기서 이 작품은 어떤 상황을 담고 있을까? 이 작품은 무엇을 배경으로서 할까라는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 글은 왜 쓰인 걸까라는 얘기만 하고서 마친다. 이때 애들은 왜 쓰인 걸까를 작가에 초점을 두고 얘기한다. 전통적인 비평은 작가를 중심으로 읽거나 배경을 중심으로 읽는 일 또는 쓰인 동기를 파악하는 정도에서 머물렀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독자가 이 글을 받아들이는가를 얘기한 글은 찾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독자들마다 작품을 읽을 때 느끼는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이 이해될까? 만약 이것이 그저 독자가 다르기 때문이라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작가가 아니라 독자라는 얘기가 아닐까? 글을 쓰는 사람 의도가 아니라 글을 읽는 사람 안녕하세요. 글을 읽는 사람 생각에 따라서 달리 읽힐 수 있으니 말이다. 그 글이란 즉 글이란 건 읽는 사람이 있어야 글이 될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면 문학 작품은 적어도 작가와 독자가 있어야 완성되는 관계다. 이 비문 아니냐?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나중엔 독자가 조언을 해줄 것이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잘 다가올 것 같아요. 이건 좀 별로였어요. 하고 말이다. 아마 인터넷에 올라오는 소설을 보면 댓글에 이런 말 달린 게 한두 개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작가가 그 글을 보고 수정할 건지 말 건지를 말 건지 띄워야지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작품 완성은 독자와 작가 사이에서 작가 사이 띄워야죠. 이루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사소한 띄어쓰기 틀린 게 많아요? 다만 그 완성을 종결하는 건 작가이고 그 완성을 받아들이는 건 독자일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작품은 결국 영원히 완성될 수 없는 것인가란 의문에 봉착한다. 작품이 완성될 수 있을까? 완성될 이거는 붙여야지. 완성되다 이거 용언으로 쓰죠. 완성된 것, 완성되다. 그럼 붙여야지. 볼프강 이전은 현상학과 인식론을 가지고 독서행위를 설명했다. 현상학자네? 현상학자, 내가 싫어하는 현상학자네. 아, 네. 제가 존나 싫어하는 학문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독일 철학, 하나는 그리스 철학. 독일 철학 안에 이제 현상학과 해석학 같은 것도 들어있죠. 도대체 나 싫었어. 철학자들은 그때까지 역사학자들이 온게 뭐라고 생각했길래 현상학이란 거를 현상학이나 해석학 같은 거를 그런 거에다가 막 학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을까? 그때까지 인류 역사상 그런 걸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 걸까? 아니면 자기들만이 철학적으로 열심히 그걸 비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학이라는 거에 뭐 매달렸을까? 왜 그랬을까? 난 이해가 안 되네. 논문 쓸게 없어서. 그럴 수 있죠. 자, 독일 놈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자, 볼프강 이전은 현상학과 인식론을 가지고 독서행위를 설명했다.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건 글만이 아니라 글을 읽는 행위에도 있다는 얘기다. 이전은 현상학과 인식론 얘기에 앞서서 먼저 로만 잉가르덴 얘기를 꺼내면서 설명한다. 로만 잉가르덴은 작가가 만들어낸 글은 예술적인 것과 글을 구체화하는 독자가 만들어낸 심리적인 것으로 나눈다. 뭐를 나누는 건데? 예술적인
목적어가 그러니까 없지. 예술적인 것이랑 그니까 그리고 아니 아니 그니까 심리적인 것. 뭐를 나누는 거냐고. 지금 문장에 목적어가 없잖아. 문장에 지금 목적어가 없다고. 뭐라? 이게 목적 목적어 뭔데요? 무엇을 나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어디냐고. 겉과 이 과를 쓰는 게 쉽지 않네. 아니 이거 같은 그러니까 뭐 경우에는 과뭐 이걸 이것과 이것을 나눈다는 건 아는데 네. 뭐를 나누느냐는 얘기가 없잖아 여기. 로만 잉가르데는 그죠? 주어죠? 네. 네. 얘가 무엇을 이렇게 나누는지가 안 나와 있다고. 아, 로맨인가이아라는 사람이 뭐를 나누는지가 안 나와 있다. 뭘 나누지? 예술적인 것이랑 심리적인 것으로 안녕하세요. 난 아니, 그니까, 들었는데. 뭘 그것으로 나누냐고요. 당연히 글이죠. 그래, 씨발, 그럼 글이란 말이 없잖아. 있어야지. 저는 네, 읽을 로만, 때는 눈치를 못 채고 있었거든요. 로만 그런 거. 잉가르데는 글을 작가가 만들어낸 글인 예술적인 것과 글을 구체화하는 독자가 만들어내는 심미적인 것을 나눈다. 그러면은 되잖아. 글이라는 네. 목적어가 빠져있다고. 네. 아, 그 목적어가 없어서 화났습니다. 문장에 아, 예. 목적어가 없다는 거는 네. 그 사람 대가리 위에, 사람 어깨 위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검사 새끼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검사. 작품은 독자가 구체화하는 것을 토대로 생명을 얻는다. 이건 해석학자들 말인가 보지? 해석학자들을 내가 싫어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모호하고 감성적으로 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학문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족같은지 몰라요. 그건 학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기 쓰는 거지. 자, 아무튼 그렇군요. 구체화한 글은 독자가 어떤 견해를, 안녕하세요, 가지는지, 어떤 태도로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글은 독자, 작가와 독자가 일치하는 응고점을 찾아서, 그러니까 글과 독자, 작가와 독자가 일치하는 응고점을 찾아서 어느 한 자리에 두어야 한다. 이곳을 문학 작품을 참되게 읽는 앞마당이라고 하자. 이때 이 응고점을 놓을 앞마당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공간이다. 혹시 뭐 북한 문화어 보고 쓴건 아니죠? 네? 문화어 문집 뭐 이런 거 보고 쓴거 아니죠? 그 앞마당 그런 표현이 아니, 왠지 그 앞마당 이런 표현. 동부 그런 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북조선말 같아. 아, 그래요? 저는 그냥, 아, 이게 너무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아니 요즘 그러잖아. 요즘 왜 쓸데없는 거 괜히 순한글로 쓴다고 막그 고생하잖아. 그런 거 보면 왠지 북한 눈도 생각나니까. 아, 그래요? 독자 반응 비평은 이 상상 공간이 작품을 완성하는 곳이라고 말한다. 봐, 여기는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한자 씨발 뻔뻔하게 쓰고 있으면서 위에서 갑자기 앞마당이래. 좀 이질적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공간을 예술적인 것, 다시 말해 글로 본다. 곧 글로 완성된 공간이다. 쉽게 말해서 작가가 완성하고 독자가 그 완성된 작품을 받아들이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띄워야지. 글을 읽는 행위로 완성되는 공간이 있을 것이다. 이 공간을 뒷마당이라고 하자. 뒷마당은 글을 구체화하는 독자가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문장이 또 복잡한데요, 좀. 글을 구체화한다는 게 무엇일까? 글을 구체화한다는 건 독자가 글을 읽는 행동이란 말이다. 조금 더 제대로 말하자면 독자가 글을 읽을 때마다 하는 예상과 회상이 맞물려지는 것이다. 이전은 이 예상과 회상을 에드먼트 후설, 그래 씨발 이 새끼 이것도 이거 나 아주 나쁜 새끼야 이거. 에드먼트 후설이 만든 개념인 전상과 후상을 끌어와 인식론과 현상학으로 설명한다. 저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현상학하고 해석학 존나 싫어합니다. 후설은 기억하는 과정과 인식하는 과정의 일체를 이렇게 말한다. 기억하는 것은 시간 위에서 볼때 뒤로 돌아보는 것과 앞을 내다보는 게 있다. 기억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회상되는 건 아니다. 이는 어떤 특정한 지향에 따라 조종되고 있다. 이렇게 직접 인용을 할땐그 네. 출처를 얘기해 줘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기억하는 일은 어떤 지향에 따라 조종되는 것이고, 주체가 어떤 세상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말이다. 독자 반응 비평에서 전상은 글을 이해할 적에 한 문장 한 문장이 의미론적인 방향성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독자의 의도 말이죠. 네. 참, 작가의 의도 말이죠. 그러니까 독자의 의도인가? 좀 두껍긴 한데 네? 어느 쪽이에요? 어떤 독자의 의도예요? 작가의 의도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독자의 의도, 독자가 봤을 때 독자가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고민한다는 거죠? 독자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자기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글을 읽겠죠? 아, 그걸 파악하고 글을 쓴다는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 예상이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예상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서 후상은 원래 떠올리려고 생각했던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회상이다. 그렇게 썩잘안 와닿는데? 제가 뭔가 좀 설명이 좀 불충분하지 않나요? 이게 저도 좀 사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예상, 뭐 회상 이런 표현 말고 좀 좋은 표현 없을까 싶은데 이거를 막상 쓰고 나니까 이거 말고 다른 말 같은 게 생각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좀잘 써보려고 한 건데 좀 그렇네요. 잠시만 있어요. 네. 기억하는 것은 시간 위에서 볼때 뒤로 돌아보는 것과 앞을 내다보는 게 있다. 독일 새끼들은 말도 족같이 써요. 기억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회상되는 건 아니다. 이는 어떤 특정한 지향에 따라 조종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뭔가를 읽으면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근데 예. 이게 사람마다 예를 들면 생각하거나 이제 시간 사람이나 아니면 뭐 같은 사람이더라도 시간이나 때에 따라서 때나 이제 예를 들면 네. 장소나 뭐 다른 것 이것저것에 따라서 이제 네. 생각나는 게 같은 걸 읽어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각각의 요소를 뭐 전상, 후상 뭐 이런 걸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근데 망할 자식, 아니, 그게 아니고,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그게 있어요. 거기서 얘기할 때는, 번역이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전상이라든가 후상을 약간 언급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가 기반이 되어 있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예상이 되고, 어떻게 하면 회상이 돼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건지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한 건데 그게 잘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너 그러면 이거 다른 글에서 뺏겨온 글이니? 같아요. 이거요? 아, 이거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진짠가 싶어갖고 현대문학의 이론인가? 그거 책이 있어요. 그거 두개 비교해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고 해서 썼었어요. 네가 확실하게 모르면 네.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적으면 안 되죠. 자, 이저가 말한 예상과 회상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알수 있다. 아마 무의식 중에 띄워야지. 우리는 글을 읽을 때 다음엔 이런 문장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한다. 이거 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까부터 뭔가 좀 읽을 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장이 네. 그래요. 무의식 중에 우리는 글을 읽을 때 다음엔 이런 문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 이거 문장이 어때? 괜찮아? 우리가 예상한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죠? 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아마 무의식 중에 다음엔 이런 문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읽을 때를 우리가 글을 읽을 때로 바꾸고 나서 문장 맨 앞으로 또 지켜주는 게 이건 훨씬 문장으로서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런 예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 읽으면서 되게 어색하다고 느꼈거든. 네. 이렇게 쓰지 마세요. 네. 너 그리고 문장 오늘 다른 때는 내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영진 씨 오늘 그 문장들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예. 전반 좀막 되게 복잡합니다. 이거는 네가 글을 네.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나서 글을 썼거나 네.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현학적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어떤 경우든 간에 네. 그렇게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잘 알고 써야죠. 네. 특히 정보 전달하는 글이니까. 네. 자, 그리고 무의식 중에 아 이걸 아 앞에서 이걸 이렇게 말했었지라고 회상한다. 우리가 독서를 하면 무수한 형상과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흘러간다. 이때 우리가 읽은 모든 문장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흘러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으로 다음 문장에 대한 전상과 후상, 예상과 회상으로 읽는다는 것이다. 이 인식 과정을 통해야만 이자가 한 말이 이해가 된다. 즉, 예상과 회상으로 독자가 읽는 과정에서 읽는 과정? 예상과 회상으로 읽는다고? 네, 그러니까 다음에 받아들이는 과정, 뭐 그렇게 적어야 되지 않을까? 받아들이는 과정. 아니면 지금 예상과 회상으로라는 말이 지금 뒤에 네. 말하고 잘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안 느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내가 나 스스로가 그냥 이해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썼었거든요. 예상을 하고 또 회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읽는 사람이 쭉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렇게 작품이 읽혀지는 어떤 공간 같은 게 확실하게 있다라고 있어서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봐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읽는 이가 그걸 읽는 과정 속에서 아 작품이 이제 분명하게 읽혀지는 공간 같은 게 있구나 라고 이자가 주장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예상 얘기해봐요. 예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리고 회상을 하는 과정을 읽는 사람이 그런 과정을 하면서 아 이자는 이 작품이 정말로 읽혀지는 어떤 공간이 그러면 있고 그걸 예 예. 그러면 독자가 읽는 과정에서 예상하기도 네. 하고 회상하기도 하면서 작품이 이제 독자한테 읽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 네네네. 그럼 이거 어순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상과 회상으로 독자가 네. 읽는 과정에서 작품이 읽혀지는 것이 분명 존재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다는 얘기다. 예상과 회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상과 회상이란 말이 강조되려고 네. 문장 앞에 이제 왔다는 건 알겠는데 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여기 네. 있을까? 여기 아니 그냥 뒤쪽에 있으면 문장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읽힐 텐데. 예를 들면 독자가 읽는 과정에서 란 말이 맨 먼저 오고 네. 네. 독자가 그리고 예상과 회상으로라고 그냥 명사로 쓰기보다는 네. 여기서 이제 독자가 예상하고 독자가 회상한다는 거잖아요. 그거처럼 아, 네. 절로 풀어서 쓰면은 훨씬 더 문장이 사람들한테 이해가 잘 되겠죠. 네. 지금 이 상태는 영 아니에요, 이건. 네. 오늘 그래 유독 요런 그리고 예시들이 좀 많아요. 네. 바꿔서 얘기하면 뒷마당을 만든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 뒷마당은 상당히 까다로운 놈이다. 독자가 제멋대로 글 사이 빈 공간을 채워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앞서 예를 든 무진기행을 감수성의 혁명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띄어야지. 찢어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떠올려보자. 이두 사람이 본 무진기행은 같은 글일 것이다. 그런데도 내용이 어렵다고요? 내용이 어려운데 얘가 지금 그 글쓴애가 이걸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쓴것 같아요. 자기가 이해를 잘하면은 남한테도 설명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중간한 상태에서 글을 써서 그런 것 같아. 아무튼 그건 이따 얘기합시다.
자, 이 작품을 평가했다. 결국 이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는 식으로 끝나는 게 과연 옳을까? 하지만 그렇다면 작품이 완성될 수 없다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 이건 독자인 두 사람이 한 생각을 토대로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한 생각을 토대로 했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 사람이 아. 했던 하는 그럼 했던이라고 쓰자, 했던. 네. 작가인 사람 생각을, 작가의 생각 그럼 되잖아, 그냥. 문장을 왜 이렇게 쓸데없이 복잡하게 썼어요? 작가의 생각을 빼놓고 한 의문인물 생각해보자. 작가는 분명 통속적이라 했다. 이 작가가 말한 얘기를 토대로 두 평론가가 생각한 걸 떠올려보자. 아마 김현은 통속적인 점에 주안점을 두어서 찢어버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종호는 통속적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글을 읽었을 것이다. 이두 사람 생각 속에는 통속적이란 면이 숨겨져 있다. 유종호는 통속적이지 않은 면에 집중한 셈이고, 김현은 통속적인 면에 집중한 셈이다. 결국 이두 사람은 작가가 생각한 면에서 다른 걸 뽑아내어 구체적인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다. 따라서 무진기행은 공통된 부분이 통속이고, 여기에 통속적이다와 통속적이지 않다는 구체적인 경험으로 갈리게 되며, 이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무진기행을 읽는 사람은 각자가 어떤 게더 맞는지 생각한 끝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통속적이라는 거는 공통적일 거 아닐까? 공통적인 거 아닌가? 근데 통속적인 게 이제 긍정적으로 와닿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와닿느냐의 차이 아니에요? 통속적이다 만약에, 하고 통속적이지 않다는 아니는 게 아니라, 통속적이라는 거는 이제 공통된 부분인 거고, 무진기행이, 그죠? 근데 통속적이지만 문학적으로 괜찮다, 아니면 통속적이라서 문학적으로 별로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소설 같은 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풍속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풍조라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그거를 잠깐만. 그러면 김현하고 아까 얘기 나왔던 사람이 누구죠? 유종호죠. 김현하고 유종호는, 그러면 유종호는 통속적이지 않, 감수성이 혁명이라고 했잖아. 그다음에 유종호는 통속적이지 않다고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의도했던 건가?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통속적이지 않다 그런 면을 듣느냐? 통속적인데, 근데 감수성 너무 이제 예를 들면 감수성이 혁명이라 부를 정도로 아주 좋다라는 거고, 김현이라는 사람은 너무 통속적이기 때문에 이거 문학으로의 가치가 없으니까 찢어버리라고 했던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통속이라는, 여기 지금 여러분이래. 여기 지금 통속적이다 하고 통속적이지 않다로 나뉘는 게 아니라, 통속적이다가 이제 공통된 부분인 거고, 통속적이다는 걸 이제 문학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잖아. 그럼 이 문장은 틀린 게 되는 거죠. 틀렸네. 틀렸지? 틀렸죠, 그죠?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해보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니야, 다 똑바로.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렇지. 자, 구체적 경험을 토대로 무진경을 읽는 사람 각자가 어떤 게더 맞는지 생각한 끝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읽은 독자가 생각하는 무진기행은 저마다 다를 것이며, 이것도 봐요. 이렇게 읽은 독자가 생각하는 무진기행은, 지금 주어잖아요, 이게. 주어가 구로 너무 길잖아요. 이렇게 문장 쓰면 안 되죠. 저마다 다를 것이며, 이 사람 하나하나가 생각하는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 이것도 문장이 좀 이상한데? 이 사람 하나하나가 생각하는 작품이 탄생한다고? 이 사람은 독자. 그러니까 독자마다 자신의 이제 무진기행이라는 게또 따로따로 하나씩 생기게 된다는 거잖아. 근데 그 의미가 안 와닿아요. 문장이 이상하다고요. 자, 이것이 한 작품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정리. 처음에 막연하게나마 독자 반응 비평이 무엇인지를 적었다. 글을 읽었을 때 느끼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과, 또 작품은
독자에 따라 여러 갈래로 익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면 작품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은 것 않는 것 어떻게 이렇게 되면 작품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막연한 의문에 빠진다. 그래서 작품 자체를 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에 주안점을 둬서 전개했다. 그래서 작품은 영원히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좁혀놓았다. 문장이 좀 이상한데요? 그러자 이 문장. 그래서 작품은 영원히 완성할 것이 아닌가 하는. 좁혀놓았다가 어색하네요. 앞에 건 완성되지 않는 것이냐? 네. 뒤에 건 완성할 수 없는 것이냐? 그렇게 차이를 둔 거야? 네. 어? 네. 잠시만요. 완성할 수 있는 것이냐, 완성하는 것이냐.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그냥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조금 좁게 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해석을 봅시다. 볼프강 이전은 여기에 현상학을 끌어다가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렇게 해서 작가가 만들어내고 독자가 읽는 공간과 독자가 작품을 읽어내서 만들어낸 공간을 분리했다. 그리고 그두 공간이 적절하게 융합된 공간을 작품이 완성되는 공간이라고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앞서 무진기행을 든 예시에서 보듯이 작가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토대로 보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독자 중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독자 반응 비평으로 우리는 적어도 한 작품을 읽을 때 독자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한 번쯤 얘기해야 할 상황으로 변했다. 이젠 독자가 귀한 걸 고려하지 않고 작품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인 셈이다. 우리는 우리만이 가진 생각 자체만으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작가나 다른 사람 생각을 토대로 읽음으로써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읽을 수 있다. 문장 똑바로 안 적을래? 자, 그리고는 마침내 순전한 자기 생각이 가미된 한 작품을 만들어내어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글 내용은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분야가 있어서 비평 이론에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걸 정말로 대강 이해하는 걸 목표로 쓴 글이고 본인도 이제 그걸 공부하면서 쓴 글인 것 같은데 난 지금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전 글에 비해서 갑자기 글 수준이 엄청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맨 처음에 이제 영진 씨가 갖고 온 글에서 문장이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이 문장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퇴화했고. 안녕하세요. 유아퇴행처럼 퇴화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독자 반응 비평에 대한 설명문인데 일종의. 근데 독자 반응 비평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대충 이제 독자 반응 비평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 안에 이제 현상학 이야기 나오면서 현상학 이야기를 본인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걸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한 느낌이에요. 자기가 잘 모르는 거는 설명도 잘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설명문을 적고 그런 거는 좋은데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뭐지? 그 국어국문과의 이영진이다 뭐 그렇게 이제 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 그렇게 자랑하려는 것도 좋은데 근데 네가 이렇게 설명문을 쓸 거면 네가 먼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문장이 퇴화한 것처럼 보이는 거는 예를 들면 이영진이 몇주 전에 했지? 세주 전인가 했나? 한달 전인가 뭐세주 전인가에 방송을 했을 때 그때 이후로 이제 집에 갔다가 이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왔다거나 아니면 뭐 교수한테 이제 책으로 찍혔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물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진 않고 그냥 이제 본인이 이제 글을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 글은 쓰긴 써야 되는데 근데 뭐 독자 반응 비평에 대해서 본인이 잘 이해가 뭔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문장이 뭔가 문장도 같이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중압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음부터 설명문을 쓸 때는 그리고 이렇게 학술적인 글을 쓸 때는 반드시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분명히 하고서 그리고 네가 그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고서 쓰시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요렇게는 안 돼요. 알겠죠? 만약에 영진 씨가 처음 만약에 방송을 하는 거라면 어떻게 이런 것도 쓸줄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우쭐쭐해 줄 텐데. 근데 어쨌건 지금 단계는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쓰고 그리고 글쓴 다음에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어서 아까처럼 문장이 어이없이 틀리거나 비문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가급적 다 걸러야 되고 소리 내서 읽어도 뭔가 본인이 이상한 걸못 느끼겠다. 근데 나는 이상하다고 본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쳐나가야 되는 거지 뭐. 그래 오늘 수고했습니다. 자, 왜? 아니요. 그냥 처음 잘 모르던 걸 이제 좀 해보려고 하니까 처음 그냥 잘, 좀 처음 하려는, 처음,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걸 하려는 시도는 좋은 거지.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도 뭐 잘못했으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닌데, 이제 잘 알고 써야지. 글을 쓸 땐. 어쨌건 정리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강의 듣고 나서 그냥 강의 들은 걸 공책에다가 그냥 끄적어 놓는다고 그게 예를 들면 제대로 된 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끄적어 놓는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한번 이해해보고 자기 언어로 그걸 표현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여기서 예를 들면 요 글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현상학 뭐 김훈하고 김연하고 뭐 유종호 이야기 이런 거는 괜찮았어요. 근데 뒤쪽에 현상학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프강이죠. 요 사람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그 설명이 되게 엉성해졌어. 사실 그러니까 3장 말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되게 쉬운 말이고 사실은 내가 보기엔 되게 쉬운 말이고 그리고 새로운 뭔가 개념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왜냐면 우리도 이런 관련한 얘기를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우잖아 그지? 대학교에서도 배웠고 그죠? 근데 3장에서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그 전문적인 이야기에 대한 영진 씨의 이해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걸 잘 공부를 해야죠. 자기 언어로 쓸때 이게 도저히 뭔가 내가 말이 되는 것처럼 못 쓰겠다. 예를 들면 아까 예상하고 회상 관련해서 이제 그 문장들을 얘기한 것처럼 그죠? 그렇게 못 쓴다는 거는 네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해를 좀더잘 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공부하는 건 되게 좋은 거다. 난 공부 안 했거든. 공부 안 해도 잘합니다. 자, 미안합니다. 끝냅시다. 수고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정리하자면은 설명문인데 뭐제 생각에 학부생 수준이면 잘쓴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독자 반응 비평에 대해서 이해가 지금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특히 이제 현상학 관련된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3장에서 서술 방식이나 아니면 문장의 표현이나 뭐 그런 게좀 문제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글쓰기 첫걸음은 매주 화요일 날 11시입니다. 월요일은 일본서기, 화요일은 글쓰기 첫걸음, 수요일은 내일은 철학산책이네요. 내일 철학산책 맹자 진심 하편을 제가 지난주에 못 읽었는데 그거 읽고 나서 뭐 시간이 나오면은 뭐그 한비자 계속 이어서 읽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재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